이번에는 PIC 가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재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저 뒤에 키즈클럽 보이시죠? 예, 저기를 오전에 가서 신청을 하면요. 9시인가 가서 신청을 하시면 현지 선생님들이 이제 오전, 오후까지 이제 놀아주는 프로그램인데, 저도 아이를 좀 맡기기가 좀 겁나서 맡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, 우리 딸들도 처음에는 좀 싫어하더라고요. 근데 막상 저 분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줘가지고요. 우리 아이들이 돌아와서도 저 선생님들 이름만 막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후회 없었습니다. 아, 그리고 호텔 중간에는요, 저렇게 당구장도 있고 또 탁구장도 있어서 아이들과 너무 즐겁게 잘 놀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수요일이 되면요, 저렇게 이벤트가 열려요. 아, 우리 딸이 저기 골인 시켜가지고 금메달을 받았는데, 여기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공놓기고, 중간에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막대잡기인데요. 이렇게 해서 막대잡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미션을 수행하면은 점수를 줍니다. 이 게임도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는데 하이하고 로우를 배팅을 해가지고 점수를 쌓는 겁니다. 여기서 점수를 600점인가 이상을 쌓게 되면요,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는데요. 예, 바로 여기입니다. 이 바에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도 주고 여러가지 아이들 음료수 주는데, 아, 이건 아주 좋았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인데, 아, 이게 바다라고 아름답다고 나갔는데요, 이 바다에 생각보다 많은 유리들이 많았어요. 백사장 관리가 안 되는지, 예, 모래에 너무 많은 유리가 있어서, 아, 사실 바다에서 오는 거는 좀 추천하긴 힘들었습니다. 이상 PIC에서 두 배 더 즐길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.